8월 24일 3분 마감입니다. 양대 지수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다만 장 막판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는 점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마감 결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 오늘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. 이에 따라서 1.56%의 상승으로 3,100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. 3,138.3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.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은 무려 2% 이상의 상승인데요. 19.99% 포인트 상승한 1013.1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수급적으로 오늘은 외국인이 장 막판에 오히려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피 쪽에서 1578억 원의 매수 우위, 코스닥도 886억 원의 매수, 선물 쪽에서도 5천 계약이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은 현 선물의 매수세를 동시에 보여준 그런 흐름입니다.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서는 나스닥과 더불어 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띈 그런 흐름이었고요. 상해 종합지수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함께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반도체주입니다. 오늘 삼성전자가 3%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7만 5천원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7만 5,60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틀째 상승세 보였고 SK하이닉스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와 함께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대표적으로 원익 IPS가 9% 이상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 하나 머트리얼즈 역시 7% 이상의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. 이와 함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콘택트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. 오늘 HMM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5% 이상의 상승으로 39,3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포스코 역시 오늘 3% 이상의 상승. 이와 더불어서 콘택트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5% 이상 올라가면서 16,4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반면에 2차 전지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5장 들어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매도세를 많이 줄였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발판은 어제 LG화학에 있어서 LG화학에 이어서 삼성 SDI였습니다. 갑자기 오후장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. 결국 종가로 3.5% 하락으로 77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수급적으로는 뚜렷하게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흐름인데 오늘 외국인들 들의 움직임, 특히 기관의 움직임이 매도 우위로 나타났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최근 들어서 전기차 쪽에서의 화재 소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. 폭스바겐 전기차 쪽에서도 화재 소식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삼성 SDI 급락, 장중에는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종가상으로 살펴봤을 땐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강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와 함께 바이오주의 약세도 상당히 눈에 띈 그런 흐름이었는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.2%의 하락세가 나타난 모습이고요.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6% 이상의 하락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. 오늘 나온 소식은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. 이 같은 수급 안정 소식에 오히려 이들은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흐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오늘 강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? 하나의 강한 그룹주가 있었습니다. 바로 SM 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. 7% 이상의 강세로 SM은 72,100원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자회사 역시 강세를 보인 그런 흐름입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5% 이상의 상승을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SMC&C 역시 오늘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. 전체적으로 자회사의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의 흐름들을 오히려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JYP 엔터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게 눈에 띈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자, 8월 24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.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
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.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.